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백화점 3사는 앞다퉈 새 점포를 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지만 입지에 따라 희비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더 현대서울.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 현대서울은 지난해 목표 매출로 잡은 6,300억 원을 무난히 넘기고 올해 2월까지 7,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점포 매출만을 추산한 것으로 통상 매출의 10% 안팎을 차지하는 온라인 매출이 포함될 경우 매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같은 해 8월 문을 연 롯데백화점 동탄점과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롯데백화점의 개점이 일주일가량 빨랐지만 신세계 대전점의 매출이 약 600억 원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희비는 입지에서 갈렸습니다. 충청권에 거의 대부분 백화점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충청권에는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갈 테니까요. 동탄이라고 하는 입지는 아무래도 신도시 상권이기 때문에 대전이나 뭐 서울 수도권 상권들 대비해서 높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롯데백화점 측은 화성시 택지 개발과 GTX 노선 추가 등 호재로 앞으로 상권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장 효과가 사라진 올해부턴 명품 유치가 관건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먼저 입점시키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백화점 신규 점포 사이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